우리 지난 시간에 유닛 14 하다가 중간에 끊어졌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두 단락 오늘 좀 마무리할게. 조금 혹시 흐름 까먹었을까봐 위에 해석 한번 필기한 거 위주로 보고 해석 한번 해볼까? 해보자. What do plants need? 식물들은 과연 뭘 필요할까요? 식물들이 하는 일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어, 그지? 식물들이 하는 일. 오케이. 가볼게요. 일단 have you ever tried, have you ever PP 모양이 나오게 되면 뭐뭐 해본 적 있니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have you ever tried, 너는 노력하고 시도 한번 해봤냐, 노력해봤냐, 식물을 키우는 거 한번 노력해봤어? You probably, 넌 아마도 깨달았을 거야. 뭘 깨닫냐면 식물들이 자라려면, 자라기 위해 many things,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을 거야. 첫 번째로, 식물들은 need water, 물이 필요해. 그죠? 물 없으면 큰일 나죠? 물이 필요해. 식물들은 can get, 얻을 수 있어요. 물을, 뭐로부터? The ground, 땅, 땅, 땅에서부터 뭔가 물을 얻을 수 있어요. 아니면 또는 기로부터 얻을 수도 있대. 수분, 물인 거죠, 다. 그다음, without은 with의 반대말이야, 그지? with 하면은 뭐뭐 가지고, 뭐뭐 함께, 뭐뭐가 있는 이런 뜻이라서 without은 정반대로 뭐뭐가 없이, 뭐뭐가 없는 채로, 뭐뭐하지 않고의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without water 해주면 물 없이 식물들은 죽게 될 거예요. 괜찮지? 다음, 식물들은 also 또한 need, 필요해요. nutrients, 뭐가 필요하냐면 영양분, 영양소, 영양분이라고 하자. 영양분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from the soil. 흙으로부터, 흙으로부터 영양분을 다 이렇게 가져오는 거지. 계속. soil, 근데 그 흙은, 토양은, contain, 우리 컨테이너 박스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죠. contain 하면 담고 있다, 함유하다, 가지고 있다, have 느낌 아주 강하고. soil은 가지고 있습니다, 담고 있습니다, 함유하고 있습니다. very important한 nutrients를. 많은 아주 중요한 영양분들을 소일이 담고 있대. 근데 어떤 영양분들이냐면 식물들이 need to grow, 자라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식물들이 자라기 위해서 너무너무너무너무 필요로 하는 그런 많은 중요한 뉴트리언츠들을 소일이 다 가지고 있대. 얘가 영양분을 소일이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소일로부터 식물이 영양분을 다 가져와야 했지. 그죠? 오케이. 그로 아래 이어가 볼게요. 플랜츠 가보자. 플랜츠부터. 플랜츠, 식물들은, 시키면서 하고 싶은데, 식물들은 need, 필요로 합니다. 뭘? air, 어떤 공기와 햇빛. 나안쓸 거야, 그치? 공기와 햇빛들이 필요합니다. as well. 문장 맨 뒤에 쓰는 요런 as well 하면 무슨 잘 이런 뜻 1도 없고 그냥 또한이라고 해석해줘야 돼. 또한. 우리 위에서 봤던 것처럼 also가 나왔었나? also나 본것 같지? 없었네요. also 워낙 많이 나오니까 also는 문장 맨 뒤에 잘안 쓰잖아. 근데 also도 또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근데 요 as well이라는 애도 also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얘는 꼭 위치가 맨 뒤여야 돼. 맨 뒤에 지금처럼 이렇게 떠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식물들은 또한 에어와 공기와 sunlight, 햇빛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이번엔 leaves 얘기를 하네. 이파리들은 help, 도와줍니다. 뭘 도와주냐면 식물이 뭐 하는 것을 도와주냐면 식물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공기, 식물이 자랄 때 필요로 하는 그런 공기를 get, 얻는 것을 도와줍니다. 오호, 리프스가 그런 역할을 한대. 됐고, 오스 여기 나왔네. 이파리들은 taken. 아, 앞에서 나왔던다고요. 어떡해. 내가 동의어 써볼게. absorb. 다 먹어버려서 absorb 기억나? absorb. s는 빼야겠다. absorb. 이다 무슨 단어였지? absorb. 다 빨아먹어버려서 absorb. 흡수하다. 앞과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앞과에서
나왔었어요. 그리고 동의어가 자꾸 막 12가 13가 이렇게 연결하면서 식물, 식물, 식물 펴주,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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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 연결, 연결 되잖아. 요 앞쪽에서는 미쿡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막 여러 개 나왔었고, 지금은 자꾸 식물 얘기, 어떤 환경 얘기, 이런 게 나오는 파트로 지금 넘어온 거야, 우리가. 지금 식력과에 오게 되면서. 요런 게 연결되다 보니까, 지금 앞에서 앞과에 나왔던 단어가 뒷과에, 다음과에 또 쓰이고, 또 쓰이고, 또 쓰이게 되는 거지. 암기를 하지 않아도 눈으로 많이 익히는 게 조금 포인트예요. 오케이. 좋아요. 나뭇잎들은 또한 흡수를 합니다. 뭘? 햇빛을. 그지? 햇빛을 흡수를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냐면, 식물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햇빛을 흡수를 한대. 이파리가. 아, 많이 배운 거다. 그지? 광합성을 배웠을까? 오케이, 그 다음. 파이널 마지막으로 식물들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 우주가 필요하면 웃기잖아, 그지? 스페이스. 스페이스. 1번, 우주. 두 번째 뜻이 뭐라고? 우리 여기서 한번 썼었죠? 스페이스, 공간. 그치. 그래, 스페이스 바가 뭐 하는 애야? 공간 남겨줄 때 쓰는 막대기. 그래서 스페이스 바이 된다고 했죠? 공간 알고 있어야 돼. 가볼게. 마지막으로 식물들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뭐 하기 위한 공간이냐면, 첫 번째, 요거 할 공간, and 요거 할 공간. healthy가 뭔 뜻이야? healthy의 원래 뜻? 그치, 건강한이란 뜻을 알아야겠죠? stay는 유지한다는 뜻이 있고, 머무르다도 있지만, 뭔가 잘하고,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유지하기 위해 어떤 공간이 좀 필요하대. 너무 빡빡하면 안 되는 건가? 그 다음, as는 문장이랑 같이 쓰여서 별의별 뜻이 다 있지만, 주어가 동사함에 따라 뭔가 시간 변화를 알려주는 그런 접속사 의미를 써요. 그래서 뭐뭐함에 따라 식물들이 더, 우리 이거 배웠죠? 문법에서는 아직 안 배운 걸로 알고 있지만, 이거 이안. 더, 뭐뭐하니라고 해석해야 되지? 식물들이 더 커짐에 따라, 자라간다는 뜻이겠지? 더 커짐에 따라, 식물들은, 그들이라고 안 하고 식물로 받아주는 센스. 식물들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한데? 우와, 또 나왔어. room 이 뜻이야. room도 한번 써볼게요. 절대 헷갈리면 안 돼. 1번 뜻, 너무 뻔한 뜻의 방. 두 번째 뜻, 공간. 얘네 둘이 이제 같은 뜻이란 거 알 수 있는 거지. 영어는 또 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단어 이렇게 바꿔가면서 쓰고 있는 거라는 거 확인 한번 해주면 좋고. 다시 식물들이 점점 더 이렇게 커짐에 따라서 그들은 필요합니다. 더 많은 공간. 괜찮지? 더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뭐 하기 위하여? bigger. 더 크게. 더 크게 자라기 위해서. 공간이 많이 필요하대. 공간이 좀 있어야 되나 봐. 괜찮네. 오케이. 얘도 한번 해볼까? 아래 것도. 그림 보이죠? 자기 거 책에 있는 거. 그림 한번 봐주면서. 식물들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영양분도 필요해요. 어디로부터 오는? 토양으로부터. 그치? 토양의 영양분이 이렇게 잘, 땅이 비옥해야 된단 말 하잖아. 그치? 땅의 상태가 좋고 영양분이 잘 고루고루 잘 되어 있어야 식물이 예쁘게, 멋지게, 맛있게 잘 자라겠죠? 그 다음, 식물들은 또 뭐가 필요하다고 했냐면, 에어하고, 썬라잇이 필요하다고, 그 다음에 나왔고, 그 다음 마지막에 식물들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대? 자랄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고 했어. 필요한 3종 세트를 짧게 말해보면 water, nutrient, air, sunlight, 다음 space까지 요렇게 흐름이 타져야지 오른쪽 페이지 문제에 있는 1번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1번 문제 풀 때 조심해야 돼요. 너무, 그치, 좁은 개념의 것을 골라도 안 되고, 너무 광범위한 거 골라도 안 되고, 이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를 잘 골라봐봐. 1번 자꾸 연습시키는 거예요.
틀려봐야 돼, 자꾸. 오케이. 하고 갈까? 얘는 자기가 풀어올 거예요. 지금 풀면은 우리가 지금 안 풀려있는 상태라서. 오케이. 15화로 갈게. 가보자. 이번에 동물 얘기가 등장했어. 동물 얘기. 자기 필기 계속하고 있죠? 왜요? 동물들은 왜요? 어디에 사나요? 하면서 키워드 단어 가볼게. 일단 habitat 서식지. 쉽게 말하면 사는 곳이야. 사는 곳. 서식지라는 건 사는 곳을 얘기하는 거죠. 다음 forest 숲. 이건 악과에서 많이 나왔지. 숲. rainforest 비가 많이 와. 우 비우자에 수풀림 짜서 우림이라고 많이 말하지. 우림. 다음 아래 desert 사막. 여기서 우리 좀 헷갈리기 좋은 단어가 하나 있어서 S가 두 개야. 이 단어는 무슨 단어야? Desert 디저트. 우리 후식으로 알고 있는 S가 얘는 두 개예요. 사막은 한 개고 이거 조심해주면 좋고. Grassland 하면은 정말 풀초. Grass가 풀이잖아. 풀. 풀이 있는 그런 땅. 그래서 좀 초원하면 좋을 것 같아. 초원. 춘주라는 춘주라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설명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고. 춘주라는 좀 암기용 단어는 아니라서. 아까. Do you think polar bears could live in a desert네? Desert 가볼까? 너네들은 생각하니? 뭘 생각하냐면 polar bear가 누구야? 북극곰. 곰 북극에 보통 사니까 북극곰은. 북극곰이 could live 살 수 있다고 생각해? 어디에? 사막에. Desert에. 사막은 네가 쓰고 이런 게 중요해. 전치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더 중요해요. How about fish? How about은 어떻게 뭐뭐에 대해 이런 뜻이 아니고 How about은 이렇게 붙여서 쓰게 되면 뭐뭐는 어때? 라고 보통 해석해줘요. 그럼 물고기는? 이런 뜻인 거지. 물고기는 그럼 어때? 물고기는 사막에서 그럼 살 수 있어? 라는 뜻일 거고. 계속 Animals live in different places. 동물들은 동사 live 삽니다. 어디에 살아? 다른 장소들. 다양한으로 해도 나쁘지 않지? 우리 앞에서 다양한 얘기했죠. 항상 다른이라고만 해석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양한 장소들에서 살아갑니다. The place where an animal lives is its habitat. 장소는 장소인데 무슨 장소냐면 an animal, 동물이 lives, 사는, 그러니까 동물이 사는 그런 장소. 장소는 바로 그게 어디래? 하니까 서식지입니다. 소유격 모양은 배워지 문법 시간에 그 동물의 서식지를 말하는 겁니다. 동물이 사는 곳. 동물이 사는 곳이 결국 동물의 서식지. 아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죠. 서식지라는 말이 헷갈릴까봐 사는 곳을 말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다음 단어. 이번에는 forest 얘기를 하네. forest habitat. 숲 서식지. 숲에서도 이제 서식지를 삼아갖고 서식지로 삼아서 사는 애들이 많단 말이야. 그치? 숲 서식지는 has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나무를 가지고 있대. like 예를 들 때 like예요. 동물들은 deer를 좋아한다가 아니고 동물들은 동물들인데 뭐 같은 동물들이냐면 deer 사슴 squirrels 다람쥐 and rabbit 토끼. 한 방에 사슴, 다람쥐, 그 다음 토끼 같은 이런 동물들은 live there, 거기서 삽니다. 거기가 어딘데?
거기가 어디야? 앞에서 방금 얘기한 forest habitat 말하는 거죠. 그치? 이렇게 캐치하면서 흐름을 탈 줄 알아야 돼. 계속. rainforest. 우림은 get rain. 비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옵니다의 뜻이겠지. 그치? 비를 얻습니다. almost every day. almost every day. almost 거의. 거의라는 단어 하나 더 써볼게요. almost는 most랑 1도 헷갈리면 안 돼, 그치? most는 우리 다른 뜻 있었었어, 그치? almost는 동의어로 nearly도 같이 알고 있으면 좋아. nearly, 거의. 거의 매일매일, almost every day 많이 쓰는 표현이지. 거의 매일매일 비를 얻습니다. 비가 옵니다. and, 그리고 어떻대? 동사 2번. hot all year. all year 이거 해서 많이 틀리는 경우 많아요. 여기다 내가 비교 한번 해볼게. 봐봐. all year를 매년이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그럼 every year은 뭐겠냐? 그치, 이게 매년이거든. 그래서 둘이 비교를 바로 해볼까? all year은 내내의 의미가 되게 강해. 내내. 내내를 알아두면 되고, every는 그냥 마다의 느낌이 아주 강해. 그래서 all year은 1년 내내라는 뜻이 되는 거고, I go everywhere 하면 해마다라서 매년의 의미가 되는 거야. 여기서 응용 한번 더 할게. 여기다 바로 가보자. 데이로 해볼까? all day는 무슨 뜻이겠냐? 그러면 그치, 그 하루 내내의 뜻인 거잖아. 하루 종일. 이걸 정확하게 캐치가 안 되면 정말로 all은 이제 모든이란 뜻을 너무 장여하게 알고 있잖아, 그치? all도 모든, every도 모든으로 보통 알고 있어서 all day가 나오면 이거 모든 날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매일매일로 아는 애들 되게 많아. all day는 하루 종일. 그럼 every day는 이제 무슨 뜻이 되는 거야? every day는 그치, 날마다 날마다가 되니까 이제 매일 매일이 되는 거지. 요렇게 응용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all month, all week 이런 것도 자기가 응용해서 해석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1년 내내라고 해석하는 센스. 1년 내내 거의 매일 비가 온대. 안 오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snakes, 뱀이나 lizards나, lizard는 도마뱀이지, 도마뱀. snake는 일반 뱀. snakes나 lizard, 도마뱀이나 crocodile, 악어. 악어는 live there, 거기에 삽니다. 거기가 어딘데? rainforest라고. 그죠? 요렇게. 거기에라고 단순히 하지 말고 여기가 rainforest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desert. 이번에 사막 설명. 사막은 매우 dry. 뭐가 말라? 건조한이라는 형용사로도 쓸 수 있어요. dry는 뜻이 많지, 그치? 동사로 쓰면 말리다. 그치? 건조시키다. 이렇게 지금 형용사로 쓰면 건조한, 마른이라는 뜻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사막은 매우 건조하고, 동사 1번, and has, 동사 2번. 많은 sand, 모래가 많대. 그죠? A lot of는 여기서 sand가 셀 수 없는 명사잖아, 그지? 셀 수 없는 명사이다 보니까 lot of는 much로도 바꿔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다 돼야 돼. 작은 동물들, 뭐 같은, like 또 나왔네, 그치? 예를 들 때 쓰는 그 like야. rat는 쥐야, 쥐. 쥐 중에서도 보통 마우스는 생쥐, 찍찍찍 생쥐 느낌이고, rat은 되게 완전 진짜 우리 머리 많아? 머리 너무 큰가? 머리나 진짜 손 이상 크기에 좀 큰 쥐, 살짝 큰 쥐. 들쥐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게 rat이야, rat. 생쥐는 절대 아닌 거. 오케이. rats나 scorpions나 and spiders 이런 거미나 요런 것과 같은 작은 동물들이 거기에 삽니다. 사막에 산대. 이번엔 초원. 초원 등장. 초원은 이건 많이 나오는 표현이야. 비동사 covered with.
비동사 covered with 뭐뭐로 덮이다. 몸으로 덮여 있다. 몸으로 덮여져 있다. 초원은 풀로 덮여 있습니다. 몸으로 덮여 있습니다. 얼룩말이나 기린이나 elephant, 코끼리가 거기에 삽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초원, grassland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오케이. 춘드라. 이건 춘드라 지역이라고 그냥 영어 표현으로 그냥 알고 있어도 좋아. 이건 우리말로 굳이 표현하는 게 조금 어색할 정도라서. 춘드라라는 곳은 매우 춥고 snowy, 눈 오는 이라는 형용사죠. snow가 눈이고 snowy 하면 눈이 오는 형용사. 눈이 오는 place, 장소 아니면 곳. 곳입니다. polar bears. 그치? 북극곰과 캐리볼스가 live there 거기에 보통 삽니다. 괜찮죠? 이런 곤충 이름들 뭐 이렇게 뭐 세세한 애들까지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고 많이 들은 흔한 애들이 있어. 걔네들 먼저 확실하게 알고 나중에 좀 이제 어려운 그런 곤충 이름들은 나중에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괜찮죠? 좋았어. 이 정도 가고요. 오케이. 요거 한번 필기 확실하게 해주고, 요거 보고, 옆에 있는 문제까지 풀어서, 다음 시간에 해석 숙제까지 같이 해오도록 할게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브랜디쌤이에요. 우리 월요일 거 쌤이 독해 수업을 이제 올린 상태고, 14과 아래 남은 부분하고, 15과 영상 올린 거 있고, 그거 가지고 이제 해올 숙제, 금요일까지 해와야 될 숙제, 요일은 맞춰가지고 갈 거야. 월요일날 그 공부한 거 가지고 요 숙제 우리 문제 풀고 노태대어 쓰고 해석 써고 원래 하던 대로. 쌤이 지금 프린트를 나눠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죠? 그래서 본인 노태, 영어 노태 깔끔하게 해와서 한 문장씩 쓸게요. 원래 하던 대로 영어 다 쓰고 해석 이렇게 쓰지 말고 한 문장 쓰고 해석 쓰고 한 문장 쓰고 해석 쓰고로 깔끔하게 급하게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우리 예습 숙제 항상 하던 거 뒷페이지에 있는 지금 우리가 16과랑 17 유닛 16이랑 유닛 17에 해당하는 단어 우리 맨 교재 맨 뒷페이지 펴보면 단어 정리돼 있지? 그거 보고 얘도 역시 쌤이 지금 자료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노트에다가 영어 한 번, 뜻 한 번, 영어 한 번, 뜻 한 번 이렇게 해서 세 번씩 다 한번 써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금요일까지 숙제 미리 해놓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16시 출가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